처음으로 내시 베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퍼즈비티비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내시 베이스 승채씨가 계속 궁금하다고 얘기는 했었는데 우리가 뭐 딱히 쳐볼 기회가 없었던 게 워낙에 커스텀 오더하는 그런 브랜드라 어떻게 미리 셋업이 된 상태로 들어오는 기타를 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오늘 두 가지 가장 기본적인 프리시전하고 재즈 베이스 두 개를 같이 리뷰를 해볼 겁니다. Yes. 자, 내시 베이스 PB57 오늘 같이 볼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JB 재즈 베이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사장님의 이런 커스텀 오더가 제일 많은 그 사람들의 니즈를 모아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인 구성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게 버즈비 에디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PB57과 JB63입니다. 정가는 481만 3,500원에 상당히 높은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할인가 361만원. 다음 시간에 JB63도 할인가 기준 367만원. 360만원대요. 일단 이 베이스를 사려면 하루에 만원씩 1년을 내야 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죠. 그 정도 가격입니다. 상당히 높은 가격. 자, 그래서 PB57은 알아보기 전에 우리 내쉬 기타에 대해서 조금 먼저 살짝 가볍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빌레쉬랑 인터뷰를 한 그 인터뷰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빌레쉬가 10살 때부터 기타를 연주하기 시작했고 16살 때부터 기타를 이제 만드는 것들을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2001년도에 이 내쉬 기타를 만들어서 커스텀 기타 몇 대를 생산을 하다가 계속해서 성장을 하면서 지금 같은 그런 내쉬 기타의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을 했는데요. 현재는 근데 이것도 10년 전 인터뷰라 많이 달라졌겠지만 한 달에 약 90개의 기타를 생산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완전 순전히 커스텀 오더라고 했을 때는 뭐 적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적은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 얼마나 성장했을지는 또 모릅니다만 좀 옛날 인터뷰라 어쨌든 그렇게 커스텀 오더를 해서 공장은 세 개 돌아가는 거 아니야? 공장은 세 개 돌아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얼마나 컸을지 모르지. 그래서 그렇게 커스텀 오더로 제작되는 브랜드다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역사는 20년 정도 됐네요. 승재씨가 그때 재즈 아카데미 열심히 다니실더라고요. 그 언저리에. 네. 그렇군요. 네, 저는 열심히 2001년도면은 2001년도는 고3이구나. 고3 때. 아, 그러면 아니야. 2001년도 고3이 2002년도지. 2002년도부터 우리가 무언가를 했죠. 무언가를 한 게 월드컵 본 거밖에 기억이 안 나네. 그때는 2002년도 때. 네, 월드컵 때. 네, 그렇습니다. 그 시기랑 비슷하게. 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이 기타랑 리뷰랑 상관없는 얘기지만 월드컵 본 지가 거의 20년이 다 돼간다라는 게 이게 충격적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2002년 잠깐, 그러면은 10년을 훨씬 넘어서 본 지가 지금, 그렇죠, 우리가 본 지가 10년 훌쩍 넘었다는 얘기지. 세상에. 그러니까 아니 이게 우리가 깜빡했는데 이 지금 10년이 됐네. 요새 그 학생들한테 어린 친구들한테 2002년 월드컵 얘기하면은 우리가 어른들이 우리한테 프로야구 개막 때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래요. 그게 뭐야? 막 교과서에만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래. 하여튼 그 정도의 역사가 된 브랜드다. 내시 기타 20년은 됐다. 축하드립니다. 뭐 이런 겁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스펙 살펴볼게요. 전장 116.5cm, 무게는 3.9kg고요. 두께는 네, 43+ 1mm입니다. 81mm의 12프렛 뒷둘레를 가지고 있고, 이게 지금 보면은 상당히 랠릭이 뭔가 좀 헤비 랠릭이라고 봐야 될 만큼 좀 네, 많이 들어가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네. 이 랠릭들이 전부 다 이 빌레쉬하고 그 아들이 직접 거기서 작업을 한 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바디는 애쉬 사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플 C쉐입 내 쉘러 빈티지 타입의 헤드머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오랜만이다. 네, 네 개도 상당히 랠리가 강하게 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네, 터스크 너트의 너트 너비는 41.3mm. 그리고 이게 메이플 지판이 올라간 거네요. 스컹크 라인이 없군요. 네, 지판이 되게 미묘하게 올라가 있어요. 보면 구획이 보입니다. 그리고 지판 공률 반지름은 254mm입니다. 10인치 반지름 가지고 있고요. 스케일 길이는 864mm. 프렛은 20프렛, 6105 프렛을 사용하고 있어요. 픽업은 롤라 픽업이 프리시전 하나만 딱 들어가 있고요. 원볼륨 원톤, 그리고 빈티지 PB 타입의 브라스 세드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저기 밑에는 아주 독특한 느낌으로 정리를 해놨네요. 그리고 저기 핑거레스트가 있는데 승재 씨가 별로 안 좋아하는 옵션이죠. 네, 저거는 뭐 손이 아파요. 슬랩할 때 자꾸 걸리적거려가지고 뭐 떼어버리셔도 됩니다. 손가락 쉬라고 만들었는데 손가락이 아파 저거 때문에. 네, 연주 사운드 시연 들어볼게요. 네, 자 톤도브 다 올리고 한번 들어볼게요. 상당히 빈티지한 성향 가지고 있죠. 네, 자 요거를 다 없애고 톤을 다 깎고 해보겠습니다. 자, 네 중간지 좀 잘 찾아볼게요. 네. 자, 좀 바뀌었네요, 그죠? 네, 이 정도 될 언저리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빈티지하지도 않아요. 그러네요. 오히려 약간 살짝 오버드라이브 걸리는 것 같은 정도에. 승철 씨가 좋아하는 그런 빈티지 사운드 아닌가 이런 거. 네. 그죠. 현대적인 거에 묻을 수 있을 만한. 딱 그 정도 영역인. 그런 것 같아요. 이 내쉬 기타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이제 뭐 타겟팅 포인트라든가 태생적인 또 한계라든가 이런 게 이거를 사느냐 팬더를 사느냐가 결국에는 딱 그 고민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진짜 고민할 수 있어요. 맞아요. 진짜 인정. 아니 네. 이 가격에 이걸 살 거면 되게 멋있고 좋은 기타고 빈티지하고 다 괜찮은데 아니 그럼 팬더도 살 수 있는데 내가 굳이?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 포인트가 있는데 그거를 넘어설 만한 자기만의 매력 포인트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기 위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기는 해요. 그게 내쉬 기타가 가지는 어떤 매력이자 어떻게 보면은 극복해야 될 한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올드 팬더는 아무리 이제 뭐 상태가 좋아도 어떻게 됐을지 모르니까 사실 이제 어떻게 됐을지 모르니까 이제 다양한 의미로 네, 네 다양한 의미로 그래서 이제 그래서 네. 좀 이렇게 안전하게 빈티지 성향의 악기를 사고 싶다 그럴 때 얘를 네. 살려고 해보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네, 저는 좀 비싸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그만큼 충분히 자기 뭐 돈값은 하는 기타라는 생각이 드네요. 톤이 좋습니다, 빈티지하게. 좋아요, 되게. 네. 슬랩 한번 들어볼까요? 네, 다 올리고 한번 해볼까요? 네. 아 진짜 옛스럽다. 아 뭐랄까 딱 이거 들으면 그런 거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그 뭐 업타운 펑크 이런 거면 진짜 잘 어울리겠다라는 느낌. 아, 네. 딱 떠오르는 그런 빈티지한 사운드들의 편곡들이 있죠. 자, 플루스 반주에다 붙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팝 같은 느낌 좀 들죠. 뭐 한 80년대 막 이런 느낌, 시티팝 같은 느낌도 좀 있고. 맞아, 시티팝. 지금 저 피아노도 네. 약간 느낌이 그죠. 묘하게 비슷했어요. 뭔가 되게 세련된 팝인 척하는데 올드팝 느낌 나는 그런 약간 느낌. 약간 80년대 네. 일본 시티팝 같은 그런 감성의 사운드를 내주는데 되게 특화돼 있는 베이스다. 디자인도 그렇고 사운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멋스럽습니다. 되게 진짜. 이거 연주하면 할수록 계속 치고 싶은 느낌이에요. 네,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그 빈티지한 그 팬더가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뻔한 대안이잖아, 빈티지 팬더. 그러니까 올드 팬더라는 게 빈티지에서 너무 뻔한 대안이다 보니까 이런 좋은 또 하나의 다른 선택지가 있다라는 거는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주 좋아요. 네. 물론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그게 뻔하다고 해도 뻔한 게 막상 사놓으면 또 안 질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게 여러분들한테 되게 좀 급진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다. 뭐 저는 계속 그 포인트를 생각을 하게 되네요. 비교 대상이 그래서. 자, 내시 기타의 프리시전 베이스 57 361만원짜리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은 이제 뭐 재즈 베이스가 있는데 저는 요게 조금 더 개인적으로는 기대가 됩니다. 아무래도 저는 그 한방짜리를 고르자면 재즈를 고를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런 것 같네요. 자, 생체 시프터버로 한 주평 드릴게요. 한 주평입니다. 타임머신을 탄 것 같은 베이스. 네, 타임머신을 탄 것 같은 베이스. 맞아요. 되게 매력적인 빈티지 톤이 나오죠. 네. 올드 팬더의 가장 좋은 대안 이렇게 드릴게요. 네. 딱 그런 느낌이에요. 네. 사실 상태 좋고 이제 컨디션 좋은 올드 팬더는 이 가격에는 사실 못 사니까 사기는 조금 말도 안 되니까 그렇죠. 네. 가장 좋은 대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실제로 그냥 겉에만 빈티지한 게 아니고 사운드 자체가 진짜 옛날 악기 소리가 확 나버리니까 이런 포인트가 저는 과하지 매력, 않는 느낌이 좀 좋아요. 저는 네, 이런 포인트가 매력인 것 같네요. 자, 점수 드리겠습니다. 물론 가격은 비싸요. 367만 원이라는 가격이 아주 세기는 합니다. 그래도 저는 네. 그래도 승채 씨는 지금 약간 마음에 들어서 저희가 개인적인 포인트. 저 지금 큰일 났어요. 네, 네, 자 그런 것 같아요. 잠깐만 나도 이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 오케이. 통장 다 털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점수 몇 대면? 이거 봐, 내 약간 네. 좀 폭주를 하더라고. 9.5 나왔어요, 승재 씨. 전 8.5. 재즈 베이스 때 기대하세요. 9.5, 8.5. 아니, 저도 원래는 이 가격이나 이런 것 때문에 8점을 드리려고 하다가 이 치다 보니까 이 감기는 매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조금 점수를 더 드린 건데 승재 씨가 뭐 여기서 이 정도면 재즈 베이스에서는 약간 불안하네요. 여러분들 이거는 승재 씨 개인적인 취향이 너무너무 많이 반영되어 있는 리뷰이기 때문에 어떤 점수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 그만큼 매력적인 브랜드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승재 씨와 함께 내시겠다. 알았어, 좋은 거 알겠으니까 정신 차려. 네, 다음 시간에도 정신 못 차리는 승재 씨와 함께 재즈 베이스로 돌아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페이스 타임스.